윙. 안 그래도 보쌈 먹고 싶었는데 나왔다 해가지고 오늘 먹방 하려고 해요, 여러분들. 형님 탈모는 없습니까? 라고 하는데 재밌다. 아이고 여기가 누님도 칠칠이게 누님 왔습니다 누님. 아이고 또 오늘 또 시작부터. 대 왔나? 오케이 벌써 왔어. 솔직히 어리 맞노? 어리까죠? 유튜브들 안녕, 나 비제킹이에요. 나 비제킹 가요. 오늘의 먹방은 여러분들 원 할머니 보쌈 맵쌈이라고 신메뉴가 나왔다고 하길래 의성 마늘 맵쌈. 중짜 39,000원. 박문포장에서 3,000원을 받았습니다. 중짜 시켰는데 보쌈이랑 이게 그 매운 거라는데 막국수를 따로 추가 안 했는데 이렇게 오네요. 기본 매콤하게 생겼죠? 색깔이 윤기가 잔뜩 나는 보쌈도 있어요. 굉장히 정확하고 솔직한 리뷰. 네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? 근데 비싸다. 한 끼 먹으려고 하면 좀 비싼 금액이다. 요새는 동네에 막 족발 보쌈이 워낙 너무 잘 돼 있으니까. 아니 왜 떡떡이고. 기운 기다려. 이제 네가 알아서 해결해줄게. 너 가오 왜 이렇게 잡아? 뭐야? 벌크러쉬 개우신다고? 썸네일 찍어야 썸네일 찍자. 하나 둘 셋. 딱. 뿅! 매운 냄새 1도 안 나는데?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먹어볼게요. 뿅! 바라더리 또비 나나 진짜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들? 매워. 늦게 오래. 어느 정도냐면 불닭볶음면? 보다 좀 더 매운 거 같은데? 더 맵다고? 응. 아니 불닭볶음면보다 안 맵다? 나는 불닭볶음면 꿈인 것 같은데? 어중간하면 맵다는 거 잘 안 느끼거든? 일단 매워 진짜 3단 불맛라면보다 무조건 매워. 그건 아예 안 매우니까. 이게 진짜 별미예요 여러분들. 떡 싸먹는 게 이거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여러분들. 이거 실비김치 꿈인 것 같은데 나는? 네. 너 많이 약해졌구나. 그럼 오늘 좀 매워요 이거. 수도 먹을게요. 이거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아예 못 먹을 듯. 그건 아닌데. 많이는 아닌데, 그러니까 매워 진짜 확실히. 맵긴 매워. 어? 쌈장 왜 이렇게 해? 매콤한지 그냥. 이거는 아니고. 아 떡 추가할 걸. 떡 무조건 추가해서 드세요 여러분들. 고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떡 한 개에 한 장씩만 싸 먹는 사람은 떡 한 50장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막. 맛있어. 의상 마늘이라서 마늘 소스 일단 했는데 내한테. 마늘 소스 너 여기 넣었나? 그냥 맵쌈 시켰나 보다 니가. 원래 양은 별로인데 어때요? 작은 느낌이에요. 네. 아니 전화해보라니까 리뷰를 개같이 하네. 사람이 또 그런 실수할 수 있잖아. 우리가 돈을 더 결제한 것도 아니고 주문만 잘못한 거니까 그냥 먹을게 누님. 여기게. 매운데 가요? 도대체 매운데 여기까지? 여러분 매운 거 못 드시면은 못 먹을 듯. 근데 기운 이제 온다. 아이고 어우 소스 산무? 와 화구노 진짜. 원래 이런 매운맛은 중첩된데 그냥 취소할게요. 이거 불닭볶음면보다 무조건 매워요. 먹을수록 매운데 계속 젓가락 간다고 해야 되나? 고통스러운데 쑥볶음을 시키는데 키스할래? 내가 매운 거 먹으면 역통수로 울거든? 역통수에서 눈물 맺히기 시작했어 지금. 와 삼겹살을 먹어도 찌긴 뭐 뭔가 MSG로 확 그런 맛이 아니고 맛있게 매워요 진짜. 이제 먹방에 끝자락으로 가니까 여기가 아프다. 맞지? 어? 이런 소스 준다고? 니 왜 틀어맸는데? 왜? 안 돼? 조심해줘 알겠어? 나 비린 약하니까. 네가 맨날 트림하고 방귀 뀌는 거. 나 귀엽잖아. 자가행! 응? 자가행이라고? 미안! 진심으로 해. 미안! 초반에 이게 몸 안에 벙벙 넣었는데 좀 매워가지고 무섭노 그치? 근데 끊을 수가 없어. 근데 중독이야 개 맛있어. 이거 소스를 잘 만든 것 같아요. 같이 넘어가시는데 네 되게 꿀팁. 바쁘다 어? 너 지금 어디 가야 된다 후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해볼까? 응. 나는 깻잎을 좋아하니까 입에 넣고 거기 딱 내 입 사이즈 깻잎. 우리 이렇게 시켜 안 남긴 거 정말 오랜만이고 그냥 맛있어. 먹방 이제 안이도 청풍해야지. 근데 한 내 입 정도 먹자마자 쓰라리고 물이 땡겨. 매운 거 좋아하시고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합니다. 먹방 끝! 근데 개 진짜 맛있다.